예, 이어서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의 졸업 식사가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 이학수 교우회장님, 바쁜 국정 업무에도 모교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졸업식에 참석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과 축하를 위해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 가족 친지 여러분, 내외 귀인 여러분. 저는 지금 자랑스러운 6,445명의 고려대학교 졸업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정의 진리의 전당에서 학문을 연마하며 미래를 준비해온 졸업생들에게 진심을 담은 축하와 함께 힘차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고려대학교가 190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110년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1907년 보전 첫 졸업생 70명으로 이루어진 보전 친목회가 30만 명의 고대 교우회로 발전하여 11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으로 민족과 조국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경제 발전에 앞장선 개척 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앞선 교육과 연구로 인해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여 전 세계에 우리의 명성을 크게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고려대학교 110번째 졸업생들은 앞선 선배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공손 사후의 정신을 되새기기를 당부합니다. 우선 이러한 영예스러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함께한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정성으로 보살펴준 부모님과 가족,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신 교수님,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분들의 정성, 후배들을 위한 선배의 마음, 지금 옆에 있는 동기들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활약하게 될이 사회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포용의 리더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사회는 불확실성과 혼돈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대졸자 취업 문제, 청년 실업,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것을 부각하여 마치 여러분들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절망의 메시지만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거칠고 험한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나약한 지성이 아니라 미래를 힘차게 헤쳐나가는 개척하는 지성이 되길 바랍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겁많은 자들에게는 불확실이며,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선배들이 이루어온 경제 성장의 업적에 편안히 기대어 안주하려고 하는 나약함을 버리길 기대합니다. 50년 전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생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여 불의 사회에서 6%밖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던 대학 졸업생들이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떠났고, 베트남 전쟁터에서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피땀을 흘리며 미래를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지난 50년간 6.6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우리나라는 400배의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 성장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나약한 지성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제 21세기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새롭게 개척하는 지성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이 사회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개척하는 지성은 단지 똑똑하거나 성실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았던 곳에 가보려고 도전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개척하는 정신입니다. 20세기 산업사회의 일자리가 수백만 개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세기 지식사회의 일자리가 수백만 개 새롭게 생기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개척하는 자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아마 실패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전하다 실패하고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것이 학생들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졸업생들은 그동안 조금이라도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온 엘리트들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 실패의 경험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해본 자만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더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혁신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최고의 기간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감을 벗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장 가벼운 시기를 맞은 것이 자기가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라고 합니다. 쫓겨난 다음 그는 21세기 온 세상을 바꾼 스마트폰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오히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공만 했다면 이제 실패나 좌절이 있어도 끝없이 새롭게 도전하는 개척하는 지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려대학교가 1905년에 일제 강점기를 눈앞에 두고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어지럽고 험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사회를 돌보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겁한 지성들이 주위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화의 논리나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인촌 선생은 공선 사후의 정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이끄셨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공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여러분은 큰 인물이 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하여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은 사회를 혁신하는 소셜 이노베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한자, 혁의 한자는 같은 뜻을 가진 가죽, 피를 피라고 하는 한자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 껍질 피를 무두질하여 만든 가죽을 혁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죽은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롭게 무두질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영어의 이노베이션도 노버스라고 하는 새로움을 인, 즉 안으로 계속 집어넣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회 혁신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직장이 되었던, 창업을 하는 곳이 되었던,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 되었던, 연구하는 곳이 되었던, 어디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 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의 종속자가 되지 말고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회혁신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항해하는 거친 바다에는 풍랑이 일고 암초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고 표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학문을 연마한 이곳 아남의 언덕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
이 자리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로 여러분의 거친 인생의 항로에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항해라고 생각되면 아남의 언덕 마음의 고향을 바라보십시오. 정 힘들면 잠시 마음의 고향의 정 밖에 쉬어가도 좋습니다.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비장한 마음과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시게 되지 않았습니다.